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은 219페이지 중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와요. 네. 보수인데요. 일단 보수는 크게 보면 중개보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비라는 게 있죠. 중개보수는 이제 중개대상물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완성해준 대가예요. 실비는 실제 중개업무하면서 지출된 비용을 받는 거죠. 실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공부했어요.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면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그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매도인의 돈을 개공 통장에다 4억 원을 예치한다면 그 4억만큼의 별도의 보증을 설정해야죠. 그 보증 설정 비용.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고, 이런 비용을 매수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죠. 또 하나의 실비가 있는데요. 물건을 갖다가 매수인에게 설명하려면 조사해야 돼요. 매도인의 물건이 등기부를 봐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이 설정되는지,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사합니다. 그 밖에도 기밖에 등등으로서 소재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등본 떼야 되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조사 확인에 드는 비용. 이런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매도인 일방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매도인. 즉, 매도인을 대신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요같이 실비는 일방에게만 청구하시지만,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보수와 실비는, 보수도 받고 실비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정 범위가 뭔지, 요거를 이제 오늘 공부한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완성 대가예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라면 법정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권리금에 대한 알선료를 상가 임대차 보수와 같이 받았을 때 포괄적으로 받았다면 어느 범위가 권리금 알선료고 어느 범위는 임대차 중개보수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럴 때는 법정 범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든 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또한 아무리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중개 업무에 대한 완성 대가가 법정 보수가 적용되는 거예요. 중개 업무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관리를 대행했다든가 또는 분양을 대행했다든가 이런 것은 법정 보수가 적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받는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중개 보수와 실비를 법정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되는데, 만일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이건 금쟁이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취소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공은 이 같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개공이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같은 보수 청구권이 없어요. 보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가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없어요. 보수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에 보수 지급에 대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개공이 보수를 받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는지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 같은 내용은 기본적인 상식 개념이지만 해마다 한 예문씩은 출제가 되니까 기본 개념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221쪽 중개보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책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중개보수의 개념, 정리, 끝. 할거 없어요. 즉, 중개보수란 의뢰받은 개공이 거래 당사자가 대해서 거래 계약을 체결시켜준 대가. 이게 바로 중개보수다. 이런 중개보수는 중개계약 체결 시에 보수지급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중개 완성시켜주면 보수받을 수 있다라는 거. 중개보수청구권이라고 했죠.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중개계약 체결 시에 조건부로 발생하죠. 즉, 나중에 거래를 성사시켜준다면 보수받기로 이렇게 조건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개보수권을 행사를 하려면 중개를 완성시켜줘야 됩니다. 즉, 거래를 성사시켜줘야 됩니다.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반가로 3번 222페이지. 중개보수 지급 시기가 아주 아주 중요하고, 거기다 별표 두개 놓으세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근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데,
별도로 대통령을 봤더니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보수지급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지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 해도 틀리고 중개가 완성된 날 해도 틀리는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쉽게 해서 잔금 지급한 날 그때서야 보수를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반가로 4번 중개보수청구권에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별표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공과 개공이 중개를 완성시켜줬다 하더라도 그 개공의 고의나 과실로 그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못 받는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2번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의 거래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되면 못 받는데 이미 받았다면 받은 거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3번 개공의 고의 과실이 아닌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했다든가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됐다든가 하는 경우는 개공의 고의 과실이 없이 해제가 된 거죠. 이때는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개 보수를 받는다면 어떻게 받는지는 계산해서 받는데 그게 바로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개 보수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중개 보수의 계산을 하는 방법. 계산은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 보수 요율을 곱합니다.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범위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요율을 곱하면 얼마인지 산출액이 나오죠. 이 산출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게 됩니다. 따라서 2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매매 중이었다. 법정 보수가 만약 0.5%로 주어졌다면 2억 원 곱하기 0.5% 곱하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을 매도인으로부터도 100만 원, 매수인으로부터도 100만 원 이렇게 각각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도액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액이 너무 많으면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합니다라고 주어졌다면 산출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이때는 적은 금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9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매매 중이었다. 요율이 만약 0.5%다. 그럼 산출액은 1억 에다가 하면 0.5% 50만 원, 9천만 원에 0.5 5 9 45 그러면 얼마 나와요? 95만 원이 산출액인데 만일 한도액이 80만 원을 돌렸다면 저 금액 이 80만 원을 거래 당사로부터 각각 받는 거예요. 근데 만일 거래 금액이 1억 원짜리를 매매 중이었다. 요율이 0.5%다. 그러면 한도액이 8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1억에다가 0.5% 곱하면 산출액은 50만 원이에요. 근데 한도액은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적은 거, 이 50만 원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이제 거래 금액을 산정해 보는데 이 거래 금액은 뭐가 거래 금액이냐? 매매면은 매매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매매는 매매 금액이다. 근데 분양권 매매라는 게 있어요. 분양권을 매매 중했을 때는 이때는 분양 금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양권자가 분양회사에다가 실제 납입한 금액 있죠? 실납입.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받도록 중개했다면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금액은 여기서 10억인데 분양 계약할 때 계약금 1억 주고 1차 중도금 1억 원을 준 상태에서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는데 프리미엄을 1억 원을 받도록 중개했다면 실제 납입한 금액은 계약금 1억, 1차 중도금 1억 합치면 2억, 거기다 프리미엄 1억 원을 더하면 3억 원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된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다 별표 두개 하세요. 매매 계약을 포함한 점유 계정. 이거 매년 나와요. 즉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하여 다른 둘 이상의 계약을 같이 중개했다면 이때는 매매 금액 한 가지만 거래 금액으로 보고 다른 계약에 대한 거래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매도인이 개공갑의 중개로 B라는 사람에게 이걸 갖다가 10억 원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서요. 근데 그러면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 되겠죠. 근데 매도인이 이 주택을 그대로 임차하여 거주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B는 매수인이면서 동시에 임대인.
A는 매도이면서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여기서 7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매매 그 당사자도 AP,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도 AP 똑같죠.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죠. 그것도 동일하게 기회, 동일한 동시에 기회 계약해졌죠. 이때는 매매 금액 한 가지만 갖고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매매 금액이 10억 원이면 10억, 거기다가 거래 금액이 만일 법의 0.9%로 정해졌다면 9천만 원. 이 9천만 원을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총 1억 8천까지 받는 거죠. 자, 그렇지만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다를 때는 이때는 두 가지 계약에 대한 거래 금액을 달리 적용해서 각각 받습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인데 10억 원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갑이라는 개공이. 근데 이 매수한 B가 자기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C라는 사람에게 이거를 7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공 갑이 중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서 B는 임대인, C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러면 물건은 동일한 물건이지만, 그렇지만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죠?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AB,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BC, 다르죠. 이럴 때는 매매 보수에 대해서도 받고 임대차에 대해서도 보수 받는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에 대해서 10억 원 곱하기, 만약 법정률이 0.9%라면 9천만 원을 매도인 A에게도 9천만 원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수인 B에게도 9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B와 C가 다르니까 AB 그다음 BC 다르니까 이것도 받는 거예요. 임대차 거래 금액 7억 원 곱하기 만일 법정률이 0.8%로 줬다면 630만 원이란 얼마 되는 거야? 7억 9천만 원이니까 900만 원이죠? 900만 원. 예? 900만 원. 죄송합니다. 9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900만 원. 900만 원을 죄송합니다. 이게 9천만 원이라 900만 원이에요. 제가 900만 원, 900만 원.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그래서 10억 원에 대한 매매 금액이라면 매매 금액 곱하기 0.9%. 그러면 900만 원. 900만 원을 매도인에게도 900만 원, 매수인에게도 900만 원. 합친 건 1,8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또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B와 C와 이렇게 서로 다르죠. AB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만일 0.8%가 법정률이라면 630만 원을 임대인 B에게도 630만 원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차인 C에게도 6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합친 건 1,26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럼 합쳐서 1,800만 원하고 1,260만 원이니까 얼마가 돼요? 4천만 원대 3천만 원. 3,060만 원을 받게 되네요. 합쳐서 이렇게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교환을 중개했어요. 반가라 2번 교환. 교환을 중개했다는 것은 바꿔주는 거죠. 일단은 교환 대상물 중큰 거래 금액을 중개보수 계산 시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이래서 A가 갖고 있는 5억짜리 주택과 B가 갖고 있는 이래서 7억짜리 단독주택을 매매 서로 교환하도록 바꿨다. 서로 바꿨다 하면은 큰 금액 7억 원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억 원 곱하기 뭐 0. 그래서 법정률이 만약 0.9%라면 7963, 630만 원을 교환 당사자인 A에게도 630만 원, 교환 당사자인 B에게도 630만 원 이렇게 각각 받으니까 1260만 원 이렇게 받는다. 이런 뜻이죠. 예. 자, 한장 넘어가서 전세 및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요. 224페이지. 전세인 경우엔 전세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근데 임대차인 경우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라면 월차임의 10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월세가 있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월세 곱하기 100, 거기다가 보증금을 더한 금액, 그게 바로 임대차 거래 금액이 된다. 거기다가 이제 요율을 곱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월차임의 7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례 볼게요. 보증금이 1억짜리다. 월세가 50만 원이다.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했다. 이런 경우에 월세가 50만 원이니까 월세 50만 원 곱하기 일단 100을 합니다. 그다 보증금 1억 원을 더해요. 임대차 기간은 무시합니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요? 5천만 원이죠. 거기다가 보증금 1억 원을 더하면 1억 5천만 원이 임대차 중개에 대한 보수 계산 시 거래 금액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요율이 이제
이따 보겠지만 법정률을 곱해요. 만일 법정률이 0.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75만 원이 상실되죠. 이를 임대인으로부터도 75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도 75만 원을 각각 받으니까 총 150만 원을 반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요지 월세 곱하기 100, 거기다가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다. 월세가 20만 원이다. 임대차 기간은 3년이다. 임대차 기간은 무시하고 일단 월세 2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해봐요. 그러다가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해봐요. 그럼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천만 원. 거기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하면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럼 이를 거래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월차임에 10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70을 곱한다 이거예요. 그럼 20만 원 곱하기 70 하면 274, 1400만 원. 거기다 보증금 2천만 원 더하면 3400만 원이 임대차 중개 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이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 요율이 0.5%로 주어졌다면 계산하면 3, 5, 15, 15만 원, 5, 4, 20, 17만 원이 산출액이죠. 17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17만 원을, 임차인에게도 17만 원, 이렇게 각각 받으니까 총 34만 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되는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특히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분양권 매매 시의 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금액은 무시하고 분양권자가 실제 분양회사에다가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이 보수계산식 거래 금액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판례에서는 권리금 알선에 대한 보수는 법정 범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료는 약정을 하였다면 추가로 별도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1억 원 권리금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별도로 권리금 알선료로 3천만 원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판시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의 범위가 나오죠. 양가로 2번. 224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 보수 범위. 이거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중개 보수 계산하는 방법은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한다 했죠. 요율. 그러면 산출액이 나온다 그랬죠. 산출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다 했었습니다. 이때 요율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율이기 때문에 법정 범위를 곱한다 그 말이에요. 법정 요율이 뭐냐 이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에 규정된 범위의 요율을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두 번째는 주택의 아닌 물건, 즉 주택 다음에 외자가 들어가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한 경우, 이렇게 둘로 구분해 놨습니다. 주택은 주거용 건물을 말하는데 그 밑에 있는 이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라고 하고,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을 중개했을 때 법에 규정되는 요율과 주택을 중개했을 때 규정되는 법정 요율이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주택을 중개했을 때는 그 법정 요율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요 안에서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다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을 봤더니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주택에 대한 중개를 했는데 그 중개 내용이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느냐, 또는 그렇지 않고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를 중개했느냐, 그러니까 임대차, 전세권, 뭐 저당권을 중개했느냐, 이게 둘로 나눠놨어요.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을 때그 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즉 매매 계약을 중개했으면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적용해서 받는데, 그때 일방으로부터 만일 계산해서 적용받는다면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0.9%를 말하는 거죠. 거래 금액의 0.9%. 근데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 중개, 임대차 중개, 저당권을 중개했다면 이때 보수는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중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8%, 즉 0.8%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합니다라고 법에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해놓고, 요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로 달리 각각 자유롭게 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은 매매 교환을 중개했을 때는
무조건 0.9%라는 것이 아니라 요0.9%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놓고 그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으라 그 말이고, 만일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 개공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또는 전세권 저당권을 중개했다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는 1.8%, 0.8%, 즉 1.5의 8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요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으라 그 말이죠. 만일 중개사무소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다면, 주택을 중개했을 때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다면 요걸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요 범위 안에서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으라 그 말이죠. 만일 충청남도 당진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공이 주택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했다면 몇 퍼센트를 받느냐? 0.8%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0.8%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도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때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군구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하셔야죠. 특히 주택이라는 물건이 있는 시도와 개공의 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이럴 때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럼 주택에 대해서 주된 사무소 중개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는 것이고,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했을 때는 분사무소 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았습니다. 분사무소도 사무소이기 때문에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했을 때도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가 있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는 거예요. 특히 이 내용은 매년 시험 나는데, 주택이 있는 중개 대상물이 있는 시도와 개공의 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서로 다를 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택을 중개했을 때몇 퍼센트 받느냐? 이거는 그 사무소가 소재라는 특광도 조례를 봐야만 알수 있다는 거죠.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몇 퍼센트 받는지냐 봤더니 이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가세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니까 국토교통부령을 봐야 되겠죠.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둘러나 나서요. 주택이 아닌 물건, 요거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일단 오피스텔도 여기에 해당되죠. 상가도 해당되죠. 공장, 창고,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게 전부 다 주택이 아닌 물건이죠. 근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둘로 나눠놨는데 오피스텔 중에서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즉 24평 이하 되는 오피스텔로서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앤드 전용 입식 부엌도 갖춰져 있고, 전용 목욕 시설도 갖춰져 있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까지 다 갖춰져 있는 요 같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냐 아니냐, 그 외냐, 이렇게 둘로 나눠놨더래요.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인데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 이런 오피스텔을 중개했을 때도 그 중개가 매매를 중개하거나 교환을 중개했다면 그 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중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즉 거래 금액의 0.5% 범위 안에서 개공과 을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고,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중개, 그 외에 나머지 중개니까 이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를 중개했다든가 또는 전세 중개했다든가 또는 저당권을 중개했다면 이때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4 범위 내에서, 즉 거래 금액의 0.4% 범위 내에서 개공과 을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라 했어요. 이건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매매를 중개권, 교환을 중개권, 임대차를 중개권, 전세권을 중개권, 저당권을 중개권, 똑같이 거래용과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전국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전국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오피스텔을 들어서 이런 경우는 0.5, 0.4 이렇게 해놓고, 그외 나머지 물건이니까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뺀 나머지 오피스텔 전부,
그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등은 전부 다가 매매건, 교환이건, 임대차건 거래 금액의 1.5분의 9, 즉 0.9% 범위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즉 거래 금액의 0.9% 범위 내에서니까 이게 바로 1.5분의 9라는 거예요. 1.5분의 거래 금액의 1.5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그러면은 구분해서 주택을 중개했을 때와 주택이 아닌 물건을 중개했을 때 비교해서 주택은 전국이 동일하다 다르다. 전국이 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그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는 특광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럼 특광도 조례는 어떻게 정했냐? 국토교통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1.5분의 9, 1.5분의 8, 요 범위 내에서 각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했고 그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기 때문이다.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전국이 다 동일하다. 어떻게 동일하냐? 주택이 아닌 물건 중에서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이런 오피스텔은 0.5%, 0.4%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0.9%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받도록 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한장 넘어가면 교재 226쪽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요거 중간쯤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용으로도 사용되고 비주거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주상 복합 건물이죠. 주상 복합 건물. 주상 복합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즉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을 포함하여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봐서 국토교통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근데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미만은 2분의 1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주택 외에 물건을 중개한 것으로 보는데, 주택의 물건 중에서도 오피스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그 밖에 해당돼서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밑에 판례가 있는데, 초과보수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지,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법정 범위가 0.9%, 1%로 받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0.9% 법정 범위까지는 유효, 초과되는 0.1%만 무효가 된다는 것. 특히 중요할 것은 법정 범위를 초과하여 개공과 의뢰인이 약정했을 때 모두 무효가 아니라 법정 범위까지는 유효,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경우, 예를 들면은 주택에 대한 보수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개공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주택은 부산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죠. 근데 만일 잘못 적용해서 부산 주택이 부산에 있다, 부산 거를 조교를 잘못 적용했다면 이거는 법 위반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와 주택이 있는 시도 서로가 다를 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된다. 근데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의 요인은 만일 0.4, 근데 주택은 0.5, 그럼 사무소인 0.4를 받아야 되는데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0.5를 받으면 이거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227쪽 실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개공은 중개 보수 후에 실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번 실비의 한도가 있습니다.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실비, 즉 교통비는 얼마 받을지는 전부 다그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봐야만 할수 있는 거죠. 실비의 부담자는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즉 등기부를 발급받아보고 등 물건의 소재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 등본을 띠는 비용, 이런 것들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 즉 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느냐고 보증을 설정하느냐고 들어가는 보증 설정 비용, 이와 같은 비용은 혜택을 받는 매수인, 임차인 등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 지급 시기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정으로 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 중개 보수는
실제로 계산을 해서 문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는데,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둔다면, 개공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 그 다음에 자격증, 보증서류, 보수표 게시해야 되죠. 이때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는 그 보수표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주택에 대한 보수표와 시도조례에서 정한 실비표를 게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택이 아닌 물건은 보수표라는 것 자체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 사무소에 보수표가 없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물건은 몇 퍼센트까지를 받겠다라고 별도로 주택에 대한 보수표에다 명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요거를 하나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226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226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규칙 20조 4항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즉 주택이 아닌 물건은 0.9%, 오피셀은 0.5, 0.4, 이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 요거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실비 한도액표를 말합니다. 주택에 대한 실비 요율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되며 이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보수는 사실 계산을 해서 풀어봐야만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 문제 한 개를 한두 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볼까요? 단원종합 문제에서 1번 문제 228쪽. 개공갑이 을의 일반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의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 중개를 한 경우 비교했을 때 개공이 을에게서 받으시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의 차이는 얼마 차이가 날까요? 이런 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박스를 봤더니 중개보수 상한율은 매매는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은 0.5%를, 임대차인 경우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은 0.5%를,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이거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보수를 계산해봐요. 매매금액이 얼마로 되냐? 매매를 6천만 원 했다 그랬죠? 그럼 매매금액 거래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거기다가 매매 중개 보수율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니까 0.5%를 곱해야죠.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0.5%면 5, 6, 30. 30만 원이 계산되죠. 자, 임대차 중개 보수 계산해봐요. 월차임 있는 임대차는 거래금액은 월차임 곱하기 100. 거기다가 보증금이죠. 자, 월차임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얼마 나와요? 3천만 원. 거기다 보증금 1,500만 원을 더하면은 4,500만 원. 이것이 월차임 곱하기 100,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럼 4,500만 원을 거래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월차임에 70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하죠. 그럼 월차임 30만 원 곱하기 70 하면 얼마 나와요? 3,7,21, 2,100만 원. 거기다가 보증금 1,500만 원을 더하면 얼마 나와요? 3,600만 원. 3,600만 원이 임대차 중개 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3,600만 원이면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니까 0.5%를 곱해요. 그럼 3,600만 원 곱하기 0.5% 곱하면 18만 원이 나오죠. 그럼 매매 보수는 얼마가 계산돼요? 30만 원 아까 나왔잖아요. 임대차 중개 보수는 얼마가 계산돼요? 18만 원. 얼마 차이가 나요? 12만 원. 결국 차이는 12만 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교재 229쪽.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와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중개 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공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주택과 중개사무소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한다. 맞죠? 예. 네 번, 교환 계약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맞죠? 네. 네 번, 사례적이여 그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금쟁이 공부했었죠? 금쟁이 했으면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아니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죠.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1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합니까? 아니죠.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다른 계약 두 가지가 동일한 게 이루어지면 매매 금액 한 가지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합니다. 결국 옳은 것은 기역년, 틀린 것은 디귿리얼. 틀린 거를 찾아라 했으니까 디귿리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디귿리얼을 찾다 보니까 어딘가 답이 있겠죠. 예.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교재를 어디를 보냐면은 230페이지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오피스텔. 85제곱미터는 85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되는 거죠. 예. 상하 수도시설이 갖춰져 있고,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설 다 갖췄대요. 를 매매대금 2억 원으로 거래 계약을 중개했다.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냐? 중개보수 총액 물어봤으니까 매도인에게도 받고, 매수인에게도 받고, 합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거 85제곱미터 이하인데 모든 게다 갖춰져 있죠? 매매죠? 그러면 요율은 0.5%예요. 그러면 매매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원. 2억 원에다가 0.5%로 곱하면 1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을 이와 같은 오피스텔을 매도인에게도 100만 원, 매수인에게도 100만 원. 합쳐서 총 받으니까 200만 원 받겠죠. 200만 원 답이 나오겠죠. 자, 오른쪽에 5번 문제 하나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이거는 이제 점유 계정이냐 아니냐 요거를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5번 문제. Y씨의 중개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에 X주택을 2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라는 사람이 즉 매수인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A 어디예요? 갑과 을. 근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 이건 점유 계정이 아니죠.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매매 보수, 임대차 보수 두 가지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경우 개공 A가 을에게서 받으시는 중개 보수 최고액은 을 일방에게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매매 보수, 임대차 보수 이거 점유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받는 거죠. 그럼 매매 금액이 그 조건이 박스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매매 금액이 2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2억 원은 2억 원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2억 이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이상 여기에 해당되니까 매매 금액 2억 원 곱하기 0.4를 곱하면 2, 4, 8, 80만 원이 산출되죠. 이 80만 원이란 매매 중개 보수를 매도인 갑에게도 80만 원, 매수인 을에게도 80만 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를 보니까 임대차 거래 금액은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해봅니다. 그럼 20만 원 월세 곱하기 100 하니까 2천만 원. 거기다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더해봐요.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죠. 그러면 5천만 원이 임대차 중개된 보수의 거래 금액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이면 그 박스에서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요율은 0.4%를 곱하라고 말해요. 그럼 임대차 거래 금액 5천만 원 곱하기 0.4를 곱하면 5, 4, 20, 20만 원이 산출돼요. 옆에 한도액이 30만 원 주어 얼마 줬어? 20만 원. 한도액 20만 원 주어졌죠? 산출액도 20만 원 똑같죠? 그럼 그냥 20만 원이에요. 그럼 20만 원을 임대인 을로부터도 20만 원, 임차인 병으로도 20만 원 각각 받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을로부터 받으시는 중개 보수를 물어봤죠. 을로부터는 매매 보수 80만 원과 임대차 보수 20만 원 합쳐서 100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근데 1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문제가 이 경우 개공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때는 200만 원이 되겠죠. 왜? 매도인 갑은 매매 보수 80만 원 줘야지요. 그리고 매수인 을은 매매 보수 80만 원 줘야죠. 임대차 중개 보수로서 임대인 을은 20만 원 중개 보수해야죠. 임차인 병은 임대차 보수 20만 원 줘야죠. 결국 이 경우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총액을 했을 때는 100만 원이지만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만 물어봤으니까 매매 보수 80만 원, 임대차 보수 20만 원 합치니까 100만 원. 답은 3번이 되나요?
100만 원 찾아보면 있겠죠. 예, 30만 원. 3번에 있네요.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뭐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서술식으로, 한 문제는 계산형으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뭐 이런 것은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만 돼도 다 맞추시는 문제니까 그냥 주의만 기울이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령의 마지막 끝자락 부분이 되는데, 다음 주에 마지막 끝자락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까요? 고맙습니다. 살펴가세요.